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방방건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계조합원의 준공전 입주권 양도시 세무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면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기존의 원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지나가지고 입주권 상태가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 이제 별도로 그 프리미엄까지 포함해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제 조합원 자격을 이제 승계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승계조합원 분들이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기에 따라가지고 세무상 쟁점이 좀 구분되게 됩니다. 그 일단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양도소득 범위 판정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준공 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분양권과 사실상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 준공되기 전의 상태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로 들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부동산을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가산이 되지만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팔 때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과세라든지 다주택 중과세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승계조합원 입주권 양도 차익 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은 그 취득 당시보다 늘어난 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승계조합원 분들이 준공이 되고 나서 팔면은 그건 이제 신축 아파트 양도가 재개발 재건축 신축 아파트 양도가 돼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 준공 전에 이제 파시게 되면은 실제 프리미엄의 가치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프리미엄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선정은 실제 그 어떤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래가 되는 거랑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국민은행의 실거래가 사이트를 조회를 해가지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가액에 맞춰서 거래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프리미엄을 적용한다든지 그러면 그 양도가액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가 요즘 허다하게 발생이 되고 그러한 경우 납세자분들에게 과태료까지 물리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고 뭐 그 투기 과열 지구나 그 과한 지역에서는 어떤 사법부까지도 거기에 관여해 가지고 실제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중개사분들까지 징계를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정말 매매대금이 맞는 금액인지 프리미엄을 지금 얹어 놓은 게 실제 실거래가 사이트에 나와 있는 현행 거래되고 있는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너무 낮게 만약 금액을 잡았다면 세무사님들이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조언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양도세 신고를 매매대금 그 매매계약서 준 거 그대로 그냥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실가 정정이 돼버려가지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도 새로 정정된 가액으로 뜨게 되고 그분은 양도소득세가 추징, 가상세 포함해가지고 추징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 선정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취득가격은 그분이 이제 원조합원한테 취득했을 때 당시에 프리미엄을 줬던 그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은 그 늘어난 프리미엄에 대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양도할 때 세율을 주택으로 의지하는 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